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3월을 맞아 남부지방산림청이 오늘 주황산 국립공원 등산로에서 대대적인 산불 방지 캠페인을 열었습니다. 오늘 캠페인은 산림청 헬기가 공중에서 산불 방지 계도 방송을 하고 주요 등산로에선 라이터 등 산불 위험 물건을 지닌 채 등반에 나서지 말자는 캠페인이 동시에 진행됐습니다. 한편 최근 15년간 전국 산불 1만 500여 건 가운데 16%인 1,700여 건이 경북에서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시군구별로는 안동이 178건으로 전국 두 번째였습니다.